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 비롯한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을 하신 간장의 영상 진단 이 책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장 영상 진단 강의 제18강 18번째 되겠습니다. MRI의 촬영법과 특징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확산 강조상 Diffusion Weighted Image DWI로 번역합니다. 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DWI는 조직 내 물분자 그리고 이동 거리를 영상화했습니다. 물분자 이동 거리입니다. 물분자는 나노메타 범위에서 분자 운동을 하죠. 아주 미세한 분인데, 그런데 마이크로메타 스케일에서는 마치 브라운 운동하고 확산하게 크게 보입니다. 아주 나노메타 범위인데, 마이크로메타는 나노메타 스케일보다 훨씬 작은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분자 이동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확산은 국소 온도 또물 분량,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국소의 온도하고 물의 분량, 점조도 또 미소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 복합적 요인에 의한 확산 제한 정도를 영상하는 것을 확산 강조 영상이고, EPI법이 일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EPI. 그래서 이제 이걸 확산 제한 정도를 영상화한 것이죠. 확산 제한 정도를 영상한 겁니다. 강조도는 비슷 흉배 자장의 부가 정도로 결정되는 비치로 표시합니다. 강조도는 비치가 8에서 50 정도 되면 로비라고, 로비 때는 T2 영상에 가까운 컨트라스가 됩니다. 그게 비치가 8에서 50 되면 MRI T2하고 비슷한 컨트라스 됩니다. 만약에 B가 1000 이상 정도면 하이 B 됩니다. 이런 때는 신호 강도의 반영이 되어 액체처럼 확산 계수가 큰 영역은 저신호로 간주한다. 물은 이제 확산이 더잘 되니까 이 이제 비치가 낮으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비치가 높아져 버리면 이것은 이제 액체처럼 확산 궤도가 큰 영역은 저신호로 보입니다. 그게 확산이 잘 될수록 저신호고 확산이 안 될수록 고신호를 보입니다. 그게 잘 되면 저신호, 안 되는 거는 고신호로 보입니다. 한편 악성 종양은 확산이 제한된 영역은 상대적으로 고신호 보입니다. 악성 종양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확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아마 물의 성분이 아니고 파이브로시스기 때문에 확산이 제한이 안 되겠죠. 생체 조직에서는 순수한 분자 확산 이외에 미소혈관의 움직임 등 영향에 의한 신호 강도로 나눕니다. 그렇게 생체 내에 순수한 분자 확산 위에도 혈관에 있는 혈액의 신호 강도가 영향을 미친다. 관찰된 확산 계수는 확산 계수 Effe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로 취급합니다. ADC는 복수의 비치 영상에서 계산을 복셀로 산출합니다. ADC치를 영상한 것을 ADC 맵이라 하고 T2 강조상에 있는 영향을 경감된 신호감도가 추출합니다. 그래서 ADC 맵에서 확산의 자유도가 높은 영역일수록
고신호 보입니다. 확산이 잘 되면 ADC 맵은 우리가 그거로 생각한 T2 강조 영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T2 강조 영상은 물은 고신호로 보이죠. 그렇죠. 물은 확산이 잘 되니까. 그래서 ADC 맵은 고신호로 보이죠. 여기에 보시는 확산 제한 영상에서 물은 저신호로 보입니다.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 복셀 코 인코히런트 모션, 이걸 IVIM이죠. 복셀의 물 분자 확산, 진짜 확산 계수와 모세혈관 내 흐름, 관류를 확산으로 보는 확산 계수를 구별하여 평가 가능한 개념으로 혈류의 영향을 보다 적게 한 DWI 수법이 있고, 간장 영역에서 응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꾸 읽고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ADC 맵하고 확산 영상하고는 반대라는 거죠. 병적 조직에서는 정상 조직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물 분자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보다 고신호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이 있는 조직은 정상 전보다 물 분자의 확산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요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낮은 pH 150에서는 병변의 검출이 우수하고, 높은 pH 500 이상, 150 이하를 pH가 뭡니까? pH가 낮은 수치, 500 이상 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질적 진단에 우수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WI는 통상 MRI에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므로 병변의 검출과 감별된다. 특히 간 종양의 악성도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간세포암이 조기 고분화형 간에서는 확산 제한 정도가 주변 간과 유사하고, 확산 강조상에서 발생한 고신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well differentiated 또는 아주 이런 간암 저기 early cancer HCC는 안에 확산이 잘 되는 주변 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확산 영상에서는 주변 간하고 비슷하고 고신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고신호 보이면 이게 고신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편 전이성 간암이나 단간세포암, 중내지 저분화형 간세포암은 악성도가 높고 이런 종의 맹요한 고신호를 나타냅니다. 확산이 잘안 된다는 거죠. 맹요한 고신호. 웰디프란시에이션은 그냥 주변 간과 비슷하고, 이런 전이성 간암, 단간세포암, 중내지 저분화형 간세포암 이런 건 악성도 높을 때는 고신호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ADC의 컷오프 치는 1.4, 1.6 곱하기 10, 10에 3 이렇게 설정되어서 악성 종양과 양성 충실성 간조개 FNH하고 간세포 선종과의 감별에 높은 특이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ADC 컷오프입니다. 그 다음에 IVIM은 간종양성 병변의 감별과 간암의 악성도 추정에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MR 엘라스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의 탄성률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진동을 만드는 장치가 있고, 이것이 최대 진동으로 간의 탄성파를 만들게 하고, 그 진동 위상을
프로톤의 회전 위상으로 그렇게 진동하는 위상을 프로톤 회전 위상으로 변화시키고 그 위상의 컨트라스트법으로 나오는 겁니다. MR 일라스토그래피에 의한 간의 탄성률의 측정 재현성이 높고 그리고 간 섬유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간 섬유화가 진행되면 발암률이 높아집니다. MR 엘라스토그래피에는 탄성률의 측정은 간 발암 리스크 평가에 이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MR 엘라스토그래피에는 요건 발암의 리스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정리하는 MRI 확산 강조상에서 강조 단순성 간낭종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순성 간낭종 지방 억제를 했습니다. T1 강조상에서 물에 유사한 저신호를 보입니다. 여기에 단순 낭종 경우에는 T1에서 이렇게 저신호 내지 무신호에 가까운 이런 아주 신호가 낮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 억제 T2 강제에서 물에 유사한 강한 고신호, 그 낭종이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물이죠. Heavy T2 강조 영상, EPI가 B가 0이니까 그냥 T2하고 비슷한 강한 고신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비 T2는 그게 똑같은 거죠. T1하고 T2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확산 강조상 위험한 강조상입니다. 확산 강조상에서는 경도에 고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도에 고신호를 보이죠. 물론 확산이 강하게 내니까 확산이 강한 것은 고신호를 나타내죠. 물론 확산이 강합니다. 확산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에 물의 낭종이죠. 물분자 여기 시스트 안에서 물분자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ADC 매번 확산 영상하고 확산 강조 영상하고 반대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DC 맵에서는 4번에 ADC 맵에서도 고신호를 나타내고 ADC 치는 높고 확산 억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에서는 여기 이제 다른 거하고 틀리가 여기 확산 강조상에는 고신호를 보이고 이러면 이제 보통 염병적 조직에서는 가령 염증성이나 또는 암인 경우에는 ADC 맵은 반대로 저신호를 보여야 되는데 ADC 맵에도 고신호를 보이죠. 이건 병적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ADC는 치는 높고 확산 억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ADC 치는 높고 확산 억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여기 있죠. 5번이고 확산 강조상 요거는 ADC 맵 높죠. 그 다음에 정리에는 AD, MRI 확산 강조상, 여기에 이제 중분화형 간암입니다. 중분화형 간암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중분화형 간암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중분화형 간암을 보겠습니다. 중분화형 간암입니다. 요거는 지방억제 T1 강조상에는 암은 이제 T1의 저신호죠. 그 다음에, 에서는, 경도 저신호입니다.
지방역제 T2 강조사암은 고신호를 보입니다. 고신 헤비 T2 그에서도 T2에서도 고신호를 보이고 그 다음에 확상 강조상에서는 B가 800이죠. 상대적으로 보다 고신호를 나타냅니다. 보다 고신호를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 ADC 맵에서는 저신호를 보이고 ADC치는 낮고 그 다음에 ADC차마 확산 억제가 보이죠. 확산 억제가 보이죠. 낮으니까. 요거는 이제 물론 확산 억제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렇죠. 확산 억제는 안 보이는 거. 물론 요두개 시스터 낭존 둘다 고신호가 보이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자, 요 영상 MRI 확상 강조상 고분화형 간암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MRI 지방억제 고분화형이죠. 고분화형은 정상 간세포하고 비슷한 그런 성질을 보입니다. T1 강조상에서 이렇게 고신호를 보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억제 T2 강조상, 지방 T2 강조상에서는 헤비 T2 강조상, 확상 강조상에서와 ADC 모두 주변간과 거의 같은 등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주변간과 비슷합니다. T1에서는 고신호를 보이지만 T2에서는 T2, 헤비 T2, 확상 강조상, ADC 모두 다 주변 간실제라고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DC 맵입니다. ADC 맵. 예, 생검 조직에서 우리가 보니 생검 조직에서는 종양 부위의 세포는 색상, 새색상 그리고 경도 비유된 색상별을 형성하고 도은 금색에서 이 도은 금색의 섬유의 소실이 보이므로 고분화형 간암으로 진단됐습니다. 세포가 좀 두꺼워져 있고 색상이 두꺼워져 있고 그러나 파이브로시스는 보이지 않는 이런 종양이 돼 정상 간하고 큰 차이가 없는 well differentiated HC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MR 엘라스토그래피입니다. 엘라스토그래피는 여기에 보시면 시어 스티프니스는 파스칼 치를 나타냅니다. 칼라 코시에서는 저 낮은 치는 이 자색이고 푸른색. 그리고 높은 수치는 적색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에는 관심 영역에 1.9 파스칼로 이렇게 푸르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섬유화를 동반하는 간경변에서는 7.5 파스칼로 붉게 적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MR 엘라스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산 강조상하고 MR 엘라스토그래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